에이 이놈들 에이 이놈 시키들 범위가 완전 소심해졌는데요. 다른 개들을 피해 다녀요. 다른 개들을 회피하고 가까이 오면은 입질하려고 해서 지금 잠깐 혼란이 일 뻔했어요. 슈키 너는 그 안에서 뭐하니? 자꾸 회피를 하고 있고 가까이 나가면 입질을 하는데 이러면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에이 정배! 회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괜찮아져야 되는데 저렇게 돌아다니면은 애들이 쫓아다니면서 관심을 끌 수가 있거든요. 좀 더 사회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여기 왔을 때랑 완전히 다르네요. 태도가 그때 똥꼬발랄 했었는데 지금 계속 회피해 다니고 있어요 애들이요. 이렇게 치솟아 써니야. 계속 애들한테 지금 관심을 끌고 어그로를 끌고 있어요. 피해다니면서 보미가 정배하고 분홍이가 계속 관심을 갖습니다. 에이
진정 됐어, 호미? 써니 너만 조용하면 다 조용해. 네, 고미가 이제 좀 안정을 찾은 것 같습니다. 태도는 예전보다 차분해졌는데 조금 예민해진 듯한 느낌이 드네요. 이제 여유 좀 생겼습니다. 넌 머리에 머리 박고 뭐하니? 나무에 머리 박고 숙기. 몰라. 저 철학하는 게예요. 철학하고 있었어요. 분홍아. 성질 좀 줄여라, 분홍이 너도. 써니야, 말 좀 줄일 수 없겠니? 말이 너무 많아, 너. 이제 써니 냄새도 맡고요, 고미가. 안정된 것 같습니다. 모두리가 고미를 싫어하는데 옛날처럼 뭐 입질하거나 막 그러진 않네요. 고미는 지금 냄새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냄새가 조금 달라졌는지 지금 옛날처럼 입질하면서 모두리가 달라들진 않아요. 다른 개들한테 그냥 싫다는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르르하는 거는 싫어 싫어하고서. 레오야, 거기서 뭐하니?
주둥이 치우라고. 왜 자꾸 주둥이 갖다 대는 거야? 하고 모두리가 말했습니다. 어서 와요. 네. 어서 왔구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지금 첫 만남 하고 있어요. 모두리하고 곰이랑 찍고 있어요 지금. 너네 오랜만에 만났지? 야, 너 다리 다 나았냐? 엄마 아빠 보더니 완전히 막 짓고 다녀. 왜 그래도 조금. 들어와 들어와 니들도 들어와 들어와. 수수 도끼 잘 지냈지? 아이고 기적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 나왔어요. 아이고 예수님과 같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어, 엄살이었어.